집을 소개했어. 아, 청소 다 끝냈어? 그럼! 형네 집 완전 대시울이었잖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무슨 소리지? 어? 야, 그럼 비밀을 갑자기 공개하지 말라고. 형 이사할 때 이삿짐도 나도 같이 옮겨주고. 그런 비밀을 지금 공개하지 살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 너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태성아. 여러분, 성환이 형 원래 엄청 더러워요. 같이 살 때도 손도 다 제가 했어요. 안 돼, 그러지 마. 이씨. 그런 비밀을 폭로하다니. 안 되겠어. 지금 아니면 언제? 부들부들. 다음엔 태동이랑 만나서 한번 켜야겠다. 아, 좋지. 안 그래도 형한테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왜? 내가 보고 싶었어? 인스타 라이브 같이 하려고. 어머. 안 돼, 나 오늘 인스타 라이브 이렇게 오래 할 생각 없었는데. 언제부터 켠 거야? 나 9시 좀 넘어서?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어. 지금 10시 11분이야. 뭐라고? 1시간 더 넘게 했어? 어. 그럴 수 있지. 얼굴 많이 비추면 좋지. 그럼. 언제 봐? 어, 내일 놀러 와. 나 내일 여주 가. 나 내일 못 가. 어? 나도 생일 가. 제사인데? 아, 그러면. 와서 음식 만드는 거 더 올래? 아, 그럼. 내가 그런 거 완전 잘하지. 형이 잘한다고? 나 잘해. 잘하는데 안 했을 뿐이지, 태동아. 형 요리 더럽게 못하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해준 적이 없잖아. 못해서 안 해준 거 아니었어? 맨날 나만 시키더니? 모함하지 마. 진실이지. 아니야, 이거는 김태동의 음모야. 아니야. 형은 항상 나에게 라면 끓이라고 시켰어. 아니야, 넌 지금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심지어 더 많이 먹었어. 아, 너한테 끓이라고 해놓고 내가 더 많이 먹었어? 그게 잘못이었던 거야? 그게 잘못이야. 어? 아니야, 나 진짜 세 개를 끓였는데 형이 두 개를 먹고 내가 하나를 먹었어. 그럼 이렇게 해서 더 끓였지. 그치, 재탕했지. 아니, 근데 내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너가 있으니까.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 맞아, 변명이야. 맞아, 핑계야. 근데 정말 못해서 안 한 건 아니야. 라면 정도는 끓일 수 있어? 아니, 나 진짜 잘 끓여. 나 진짜로 내가 형이 끓여줬단 말이지, 언제. 아니야, 내가 진짜 완전 내가 숙소에서 맨날 끓여 먹고 애들 끓여주고 막 그거 난리도 아니었어. 호철이 아까 어디 갔어? 호철이 어디 갔어? 호철이한테 물어봐. 내가 호철이 나랑 같이 그거 했다고, 같은 숙소 같은 방이었는데, 어? 같은 방은 아니었지. 같은 숙소였는데 호철이 내가 맨날 라면 끓이고 막 다 했단 말이야. 내가 맨날 라면 다섯 개씩 끓여 먹고, 어? 애들만 한 입 뺏어 먹고. 어? 숙소에서 그러지 나한테 그런 게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 잘못했어. 나한테 그런 게 아니잖아.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 잘못했어. 그만.
아 힘들어. 형이 끓여준 맛있는 라면 먹어보고 싶었는데. 알겠어, 내가 다음에 끓여줄게. 어? 형네 집 가면 맛있는 형네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아, 좋아요. 야, 너무 우리의 원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형 댓글에 어떤 분께서 형은 억울하면 말이 빨라진대. 맞아. 맞아, 나 굉장히 억울했어. 아주 잘 파악하셨어. 맞아, 나의 억울함을 캐치했어. 아, 형이랑 있으면은 어? 자꾸 내 본 모습이 나오잖아. 내가 아니게 되면? 내가 아니게 되면? 어? 본 모습이 나오잖아. 좋아, 형, 그게 좋은 거야. 형. 응. 나 이불도 핑크다. 이불도 핑크다. 핑크? 이런? 내가 핑크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고? 아, 핑크는 나도 좋아하지. 핑크는 사랑이지. 그럼 남자는 핑크지. 어, 뭐야. 내 사촌동생도 보고 있어, 지금 이거. 내 사촌동생. 나 어제 인스타 라이브 하는데 우리 누나가 보고 있었어. 아, 진짜? 우리 누나들은 안 보는데. 우리 누나 좀 안 봤으면 좋겠어. 부끄러. 민망해. 맞아, 부끄러. 민망해. 오늘 언제 잘 거야? 오늘? 나 내일 여주에 일찍 가야 되니까 12시 전에. 우리 집 와서 자. 무슨 소리야? 어? 우리 집 와서 자는가? 왜 가? 라면 끓여줄게. 아, 흔들지 마. 스파게티도 있고 너구리도 있어. 짜파구리도 해줄 수 있어. 넘어오고 있어. 슬슬 입질이 오지? 야, 안 돼. 갈 수 없어. 아니야. 우리 집엔 화끈한 신라면이 있어. 아, 우리 집엔 진라면도 있어. 어? 그리고 썰어 넣을 파도 있어. 형, 김치도 있고. 뭐? 형 집에서 밥도 안 해먹으면서 그런 게 다 왜 있어? 밥 해먹어. 밥 해먹어? 해먹어요. 아, 그치. 혼자 사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에서 해먹는구나. 그치, 밥도 잘 해먹고. 나의 집에 김치 있었더니. 도마지 무침도 있고 깻잎 장아찌도 있다고. 나한텐 그렇게 시키더니. 알았어, 내가 앞으로 옆에서 많이 해줄게. 배달도 나한테 시키고. 배달도 나한테 시키고 심지어. 배달도 나한테 시키고 나가서 사오는 것도 가위가위보에서. 어? 자, 뭐? 그래서 너랑 우리 룸메가 하나 더 둘이서 돈이 없을 때 내가 용돈 챙겨주고 나가고 너네 밥 사먹으라고 하고 막 그러고 했어 안 했어? 너네 내가 얼마나 챙겨줬어? 조명이 눈부시다. 어디 말을 돌려. 조명이 너무 눈부시다. 아.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나한테 이거 1시간? 응? 1시간 하면 라이브가 꺼진다는데? 저 진짜? 그래? 나 형 1시간 넘었다고 하지 않았어?
모르겠어.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내 여주 갔다 와서 만나서 그래 같이 할까? 그럴까? 같이 라면 먹방. 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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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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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형이랑 먹방 찍어 먹고 싶었어. 좋아. 좋아. 나 이거 좀 흔들면은 귀가 나도 귀가 임시해. 아 그래 다음에는 만나서 같이 하자. 만나서 같이 라면 먹방을 찍자고. 그래 좋았어. 조심히 잘 자. 형도 잘 가. 잘 갔다 와. 그래.